안녕하세요, 푸른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 보이는 요 노란 물고기 있죠? 얘가 수족관이나 마트에서 이제 벽면 청소하는 용도로 많이 키우는 알비노 나비비파라는 물고기예요. 보면은 이렇게 입이 빨판 형태로 돼 있어서 벽면에 붙어 있는 이끼를 잘 먹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청소하기 귀찮을 때 얘를 같이 키우면서 이제 수조에 청소를 맡기는데, 오늘은 얘가 지금 보면 되게 작고 귀여운 모습이잖아요. 이게 6-7cm 정도인데 얘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마 제 영상 보시기 전에 이제 수족관이나 마트에서 이 고기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거든요. 요즘은 수족관에 거의 무조건 있는 고기예요. 이제 넣어두면 워낙 벽면 청소도 잘하고 당장 이쁘기도 해서 많이 키우는 고기인데, 얘를 한 10년 정도 키우면은 이 작고 귀여운 모습은 싹 사라지고 진짜 삶의 풍파에 짜들어가지고 이제 초심을 잃고 청소도 안 하고 이제 같이 있는 합사워드를 때리는 괴물고기가 하나 탄생이 돼요. 그걸 이제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여기 있거든요. 제가 키우는 애들인데 이게 알비노 나비비파, 이게 그냥 나비비파예요. 이제 흔히 나비비파 혹은 셀핀플레코라고 하는 고기들인데, 얘는 이게 원종이고 이게 알비노 돌연변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사이즈가 굉장하거든요. 그리고 아마 눈썰미 좋은 분들이 보시면 아실 건데, 얘는 지금 옆구리가 좀 튀어나와 있고 얘는 이렇게 슬림하잖아요. 이게 수컷이고 이게 암컷이에요. 제가 번식하려고 키우는 애들인데 지금 이렇게 그냥 봐서는 센치가 짐작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굉장히 크거든요. 맨손으로 만지면은 다칠 수도 있어요.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원래 하지 말라는 짓은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사이즈 보이세요? 잠깐만, 옷이 젖어가지고 안 돼 안 돼 안 돼, 얌전히 있어. 와, 지금 소리 들리세요? 얘가 알비노 나비파라는 물고기인데 지금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물장구가 더 장난이 아닌데, 얘가 지금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이즈가 이렇게 꼬리 쪽 다 대보면은, 꼬리 이렇게 대보면은 지금 거의 40cm 정도 나오거든요. 39-40cm 정도 되는데 지금 얘도 크잖아요. 이게 엄청 커요. 이게 어릴 때는 없는데 커지면은 아가미 쪽에 가시도 생겨서 찔릴 수가 있어요. 잘 보시면 이게 조명이 약해서 여기서 봐볼게요. 이게 더 안 보이네. 잠시만요. 보시면은 이거 아가미 옆쪽에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서 맨손으로 만지면 다칠 수가 있고, 근데 제가 맨손으로 만지는 거는 얘네 죄 치워놓고, 얘 몸에 그 표피가 되게 사포처럼 돼 있어서 뜰 채로 잡다 보면은 이제 맨손으로 잡으면은 제 손만 다치는데, 뜰 채로 잡으면은 얘네 그 표피 때문에 물고기가 다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맨손으로 잡아요. 근데 물고기 생각하면 맨손이 맞는 건데, 이제 사람이 다치기가 더 쉽고, 이제 생물을 많이 이제 물고기를 안 달아보신 분들은 이런데 날카로운데 손이 뜰 수 있기 때문에 뜰 채로 잡으시는 게 좋고요. 보면 엄청 크죠? 한 마리가 더 있을 텐데 지금 어디로 도망갔거든요. 걔도 마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여러 마리가 있어요. 여기 번식하려고 제가 몇 마리 넣어놨는데, 여기 보이는 게 일반적인 나비비파예요. 보면 색깔이 모래랑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넣어보면 색깔 차이가 나는데, 아마 얘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나비비파라고 파는 애들은, 뒤에서 뭐가 떨어져서 그러는데 무시하시고요. 일반적으로 나비비파라고 하는 애들은 다 이거거든요. 이게 한 3,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이런 게 한 12,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는 종류인데, 이 사이즈가 아니라 이만한 애들이요. 근데 얘네가 진짜, 이게 수컷이 가시가 더 날카로워서 아까 가시를 다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은 가시를 세우거든요. 가시 한번 보여줄래? 오, 지금 여기 이렇게 만지면은 가시를 세워요. 근데 이게 되게 날카로워요. 이게 어릴 때는, 지금 보이세요? 이게 어릴 때는 벽면 청소도 잘하고 굉장히 얌전한 고기가 되는데, 커지면서 요 갑이, 이 몸이 갑옷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갑이 두꺼워지다 보니까 진짜 피라냐나 같은 피라냐나 막 이빨이 날카로운 그런 육식어들도 얘네한테 데미지를 못 주거든요. 그때부터 겁이 없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이즈가 되면 청소를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도 나름 있는 게, 어릴 때는 성장기니까 이제 초식도 하고 육식도 하고 이제 잡식을 많이 해서 이제 식물도 잘 챙겨 먹고 벽면에 이기도 먹고 하는데,
지금 이게 40cm 정도가 되면 번식 사이즈가 돼서 먹는 스타일이 달라요. 특히 암컷 같은 경우에는 알배가 차야 되다 보니까 그 동물성 먹이나 좀 이제 식물을 멀리하고 동물성 먹이를 되게 많이 선호하게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뭐 제가 다른 애들 먹으라고 해놓은 양어장 사료나 미꾸라지 같은 거 다 뜯어 먹으면서 그걸로 만족을 못하고 다른 물고기들 몸에서 나오는 점막이나 아니면 그 물고기 자체를 사냥을 하려고 막 덤비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이즈가 되면은 일을 안 해요. 흔히 말하는 청소일을 잘 안 하려고 하고, 물론 수컷 같은 경우에는 일을 조금 하는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암컷이다 싶으면은 청소를 하는 것보다 옆에 있는 친구들을 잡아먹는 걸 더 선호해요. 그래서 얘네는 이제 일을 할 단계가 지나고 이제 알을 낳아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키우고 있어요. 보면은 제가 다른 수조들은 모래 같은 걸 전혀 깔아놓지 않는데 보면 그냥 맨바닥이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래를 깔아놨어요. 수온도 굉장히 찬데 얘네가 이렇게 한 쌍을 넣어놓고 모래를 두껍게 깔아놓으면은 바닥을 파서 알을 낳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원래 이제 업무를 이제 서비스직 가까웠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생산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이제 알을 낳으려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거고. 아무튼 그래요. 지금 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엄청 크거든요. 이제 제 이제 부하실에 가끔 이제 친한 분들 놀러 오시면은 다 나같이 얘기하시는 게 이거 대체 몇 년 키웠다고 하시는데 이제 몇 년 키웠냐고 하시는데 이렇게 크려면은 한 이제 빠르면은 6년 정도, 엄청 잘 먹이고 온도가 높으면 6년 정도, 그리고 수온이 낮고 먹이 조절을 이제 천천히 하면은 한 10년 정도가 걸려요. 특히 이 알비노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이제 얘보다 더 느리기 때문에 이 색소결핍들 특징이요. 이제 원래보다 더 작게 자라요. 그래서 얘가 또 나이가 많은 건데 이 정도 자라려면 한 9년에서 10년은 걸릴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한 39-40cm인데 진짜 그 중국이나 이런 큰 양어장들이 있는 시장 가면은 이거보다 한 10cm가 더 큰 50cm급도 있어요. 그런 거 진짜 괴물이죠. 그런 애들은 한번 알 나오면은 진짜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진짜 살벌하게 생겼죠. 얘랑 한번 사이즈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런 건 태어난 지 몇 개월 된 거예요. 이게 한 6cm 정도인데 오! 지금 사이즈 차이 보이세요? 완전 급이 달라요, 급이. 근데 웃기는 게 얘네 이 플레코라는 고기가 웃긴 게 자기보다 큰 애들을 때리는 걸 좋아하고 작은 애들은 잘 신경을 안 써요. 그냥 가까이 오면 머리로 쳐서 밀어내는 정도고. 그래서 원래 이만한 애들끼리 같이 키워도 잘 살아요. 먹는 먹이도 어차피 한 입에 딱 삼키는 게 아니라 갉아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먹이도 비슷하고. 네, 아무튼 오늘 영상 이렇게 크게 자란 알비노 나비비파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는 영상이었고요. 그냥 특이한 종류 아니어도 막 너무 커졌거나 막 색깔이 특이하거나 그런 고기 있으면은 또 다음에 종종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